이상하지만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말했다시피 다섯째 날, 여섯째 날, 일곱째 날.
가만히 있고 하니까 소화불량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이게 소화불량도 코로나 증상이라 하더라고요. 아무튼 소화불량이 와서 속도 메스껍고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막 머리도 아프고. 근데 저희 집이 그 뭐라 해야 될까, 약간 반지하는 아닌데 안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해가 집에 안 들어온 데 밖에 못 나가니까 약간 무기력한 느낌도 들고 뭔가 오래 지는 거예요. 그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. 지금 자가격리하는 게 너무 좋아요. 계속 누워있을 수 있고. 여기서 자가격리하면서 편집을 하지 않고 영상을 찍지 않으니까 죄책감이 느껴지고,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우울해지고, 그렇다고 해서 자가격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, 갑자기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, 자가격리 끝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도 않고, 갑자기 다 싫은 거예요. 다 싫은 거. 제 일상의 극락인데 뭐 맛있는 걸 못 먹어서 그런지 아무튼 우울해지더라고요. 무기력증 오고 우울하고 소화불량 오고 머리 아프고 좀 그래서 환기도 시키고 막 나중에는 뭐 집 대청소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거 약간 참치 같다. 참치 같아요. 참치 큐브. 레슨도 받고 오늘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. 컨디션이 힘들어가지고 막 밥도 잘 안 들어가고 소화불량도 안 호전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막 보컬 레슨 받는데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걸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시킨 대로 하는데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. 막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. 그러고 이제 남자친구 만나서 뒷고기 먹었거든요. 김에 뒷고기 먹는 평소에 제가 되게 빠르고 급하게 먹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안 좋은 습관을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워낙 막 급하게 빨리빨리 먹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해제된 지 3일 됐는데 이제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. 조금 이제 소화
맛인데 요갈색만 커피 맛이라서 뭔가 따로 놀아요. 커피 맛만 다 조져야겠어요. 먹어서 없애야겠다.
주무시고요. 오늘도 별나잇 되세요.